참신한 유재의 이은경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경기도 문화의 전당인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테마, 바로 어울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곳. 테마 두 번째, 이곳은요, 바로 짜잔,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곳. 제가 한번 지금부터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인데요. 우주과학고기 체험장, 바로 이곳입니다. 아, 특히 이번 며칠을 계기로 요즘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우주 한번 체험해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곳을 한번 소개드리기 전에 우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자, 짜자잔! 제가 이제 우주인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보이는 의상은요, 아폴로 9호 우주복입니다. 이곳을 관람하시는 포인트는 바로 우주 생활이라는 것인데요. 우주에서의 식사, 우주에서의 수면, 우주에서의 샤워, 우주 화장실 등등 다양한 우주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생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모습과 현장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우주 관제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나면 우주 관제센터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관제센터는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위성의 경우 용인에 위치해 있고요. 과학위성인 우리별과 다목적위성인 아리랑위성의 경우에는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습니다. 네, 제가 가 있는 이곳은요, 우주 왕복선 조종실인데요.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다 들여다보면 우주 왕복선 조종실과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데요. 저희도 호기심이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네, 이곳에서는요, 선생님께서 우주과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총 5회에 걸쳐 운영되기 때문에 1회는 11시부터, 2회는 12시 반, 3회는 2시, 4회는 3시 반, 5회는 5시 이렇게 오시면 좋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아이들이 재밌게 직접 뛰어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블럭이나 아니면 직접 우주관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과 흡사합니다. 우주과학놀이 체험장에 오시면 아이들이 우주에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과학쇼가 하루에 5번씩 진행이고요. 오셔서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는요, 사랑의 문화 나들이 혹은 사랑 티켓이라는 그런 코너들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들로 풍성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문화 나들이는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공연장 좌석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만의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연의 감동을 누리기 어려웠던 장애우, 저소득층 아동, 노인복지 등의 단체라면 문화 나들이 버스를 불러주면 됩니다.